어머나, 가만 있어봐. 어? 할머니 계시는데? 예, 예, 어머니 계세요. 어. 응, 응. 아, 어머니세요? 예, 예. 어머니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와요. 예, 와요. 참, 앉아봐요, 어머니, 앉아봐. 어, 앉으셔도 돼요? 아이고, 많이 좀 힘들으실 것 같은데? 아, 아이고, 그래서 형님 닮으셨다. 그래요? 네. 어머니니까 닮았겠죠? 아니,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? 올해 이제 만 99세고 집 나이로 100세죠. 우리 할머니도 100세 되셨는데? 아, 25년생. 응. 아이고, 네. 안녕하세요. 이야, 대단하십니다.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. 자연인의 어머님입니다. 아니, 근데 이 산골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저기 보듬기가 쉽지 않은데. 굉장히 산골이니까 공간도 넓고 뭐 좋지요 뭐. 모시기가 도시에서는 조금 도시에서는 어려운데. 아이고. 아니 그러면은 아니 형님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형님 형제분들이 그러니까 저 일남 삼녀 제가 외아들이고 제가 그저 신둥이 아버지가 53살에 저를 낳았대요. 그죠?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20살 차이가 나. 야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빚 갚으려고 지금 아이고 내가 조금이나마 산골 써 요렇게 사니까 좋잖아요 뭐. 아이고 근데 금반지 써요 금반지. 아이고 색깔이 아주 그냥 아주 반짝반짝하니 저 이뻐요. 예. 네. 좋은 사람이야. 좋은 사람이랴. 좋은 사람. 좋은 사람이에요?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좋은 사람이랴. 예. 내가 너 아, 키는 작고 뭐해도 인심 없고 잘 살았다고. 와. 젊었을 때 생각을 하는 겨. 아.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인 게 비어. 예. 어, 예. 앉으라고. 예, 예. 앉으라고. 옛날 어른들은. 저기 뭐야. 왜 서 있냐. 예, 그거. 그죠? 왜 서 있, 그죠? 왜 서 있냐고. 앉으라고. 예. 앉아도. 예. 예. 아이고. 이게 저기,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예.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. 좀 산에 다니시기도 하고 바깥에 일도 보시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기만 하면 막 저 힘들어 하셨어.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지금은 차차 이제 전에보다는 덜 하셔요. 예, 나가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게 하면 편히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백가 생활을 조금씩 이제 할 수 있어서 요새는 이제 괜찮아요. 그래요. 네, 저 기다려. 내가 저 이렇게 또 밥 드릴게. 예, 예. 수장하시겠네요. 예.